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. 스마트폰은 요즘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,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,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스마트폰을 아이가 활용하다 보면은 다들 우려하시는 게 있죠. 바로 스마트폰 중독. 금단과 내성의 현상이 나타났었을 때는 그냥 수용해 주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걸 하기 위해서 잼 서비스가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 앱과 부모 앱이 연동되기 때문에 부모가 큰 틀을 정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이가 그 안에서 구체적인 실행들을 하는 것도 역시 부모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경우에 보상을 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나의 이런 소소한 계획들을 잘 지켰을 때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구나, 이런 걸 경험하면서 스스로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점점 커갈 수 있고요. 부모가 큰 틀을 짜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틀을 조금은 수정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데요. 잼톡 기능을 통해서 사용 시간을 어기게 되는 이유가 뭔지,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소통하면서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잘 형성해 주기 위해서 잼 서비스가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